안녕하십니까. 워드 프로세서 2020년 7월 4일 최신 기출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입니다. 자, 1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영문 균등.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을 균등 배분하여 문장의 왼쪽 끝만 맞추어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영문 균등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문장을 쓰다 보면은요, 단어가 그 행에 모두 표현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그 단어를 다음 행으로 넘기게 되면 그만큼의 공백이 생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워드랩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워드랩으로 생긴 그런 공간들을 간격을 균등 배분을 해서 문장의 왼쪽이 아니고요, 양쪽 끝에 양쪽 끝을 맞추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 이것을 영문 균등이다라고 합니다. 자, 세 개는 어떤 문서의 내용을 빠르게 찾기 위한 기능 맞고요. 옵션은 내가 명령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때 해주는 기능 항목입니다. 마지는 여백이라고 하고요. 자, 다음은 2번입니다.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매크로라는 것 자체는요, 어떤 작업들을 키보드에다가 기록을 해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재실행해주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어떤 입력이라든지 도형, 문단 형식, 서식 이런 것들이 반복 적용을 할 때, 이럴 때 사용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별도로 작성된 그 매크로들은요, 파일로도 저장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마우스 동작을 포함한 사용자의 모든 동작을 기억하는 것을 키 매크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입력 순서를, 키보드의 입력 순서를 기억해주는 게키 매크로예요. 마우스 동작까지 다 기억을 하려면 뭐 스크린 매크로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KS1005-1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유니코드다라고 한다면은요,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코드라고 하고요. 정보를 처리하거나 교환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장점에서 보면 현대 한글의 대부분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현대 한글을 모두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완성형 한글일 경우는 11,172자, 한글 자모는 240자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자 자체를 다 2바이트로, 2바이트는 16비트입니다.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문자 코드를 유니코드다라고 합니다. 4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특정 내용을 검색하기 위한 찾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읽을 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교정 부호나 메모의 내용을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다. 교정 부호는 이렇게 뭐 틀렸다라든지 뺀다라든지 이런 거 수정한다, 이런 기호들인데요. 이런 것들로는 검색이 안 됩니다. 1번이 틀렸고요. 와일드 카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워드라고 한 다음에 별, 워드로 시작하는 문자 이렇게 검색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블럭, 범위를 지정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 스타일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다음 중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문서 파일 저장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장할 때 암호를 지정해서 다른 사람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저장하기 대화 상자에서 폴더를 새로 만들거나 삭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기존 문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기존 파일은 삭제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파일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파일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파일도 있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파일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6번, 다음 중 머릿말과 꼬린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머릿말이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매 페이지 윗부분에 표시할 내용이 되겠고요. 꼬린말은 매 페이지의 아랫부분에 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의 맨 위와 아래의 내용이 쪽마다 고정돼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머릿말과 꼬린말에는 책의 제목이라든지 그장의 제목, 쪽번호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말과 꼬린말의 내용을 짝수 쪽, 홀수 쪽 이렇게 다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인데요. 머릿말에 숫자, 문자, 그림 입력할 수 있으나 표는 입력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표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과 가장 관련이 있는 글꼴 구성 방식은 무엇인가? 그래픽과 텍스트를 종이, 필름, 모니터 등에 인쇄하기 위한 페이지 설명 언어이다. 글자의 외곽선 정보를 각종 그래픽 소프트웨어에 제공하며 위지워크를 구현할 수 있다. 여기서 페이지 설명 언어다라고 한다면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이 화면 자체가요, 지금 PDF 형식입니다. 이런 PDF와 같은 전자문서 형식을 포스트 스크립트 글꼴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여지는 그대로를요,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방식 같은 경우는 글자를요, 선이나 곡선의 모임으로 그린 글꼴이 되겠고요. 오픈 타입 같은 경우는요, 외곽선 정보를 사용해서 압축률을 아주 높게 해서 파일의 용량을 줄인 글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로 타입 같은 경우도 위지역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글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페이지 설명 언어다라고 한다면 포스트 스크립트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문서의 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지 않고 파일로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프린터의 해상도를 높게 설정하면 출력 시간은 길어지지만 대신 선명하게 인쇄할 수 있다. 해상도가 높으면 선명하게 인쇄가 됩니다. 자, 문서에 1에서 3페이지를 여러 장 인쇄할 때에 한 부씩 찍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1, 2, 3 페이지 순서로 여러 장 인쇄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장 인쇄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10장이라고 인쇄를 하게 되면 1페이지 10장 인쇄하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 10장, 3페이지 10장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1, 2, 3, 1, 2, 3 이렇게 인쇄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 기능을 사용해서 문서의 내용을 편집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9번, 다음 중 전자출판과 관련된 용어에서 커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1번입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미세하게 조정해서 조정하는 작업이다. 여기 간격을 그랬잖아요. 요것도 글자고 요것도 글자입니다. 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넓게 하거나 또는 좁게 해서요. 한 페이지에다가 맞추고 싶을 때, 그럴 때 조정하는 기능을 커닝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서 복잡한 색이나 새로운 색을 만드는 작업, 이런 것들은 디더링이라고 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문자 위에 겹쳐서 문자를 중복 인쇄하거나 배경색을 인쇄한 후에 그 위에 대상체를 인쇄하는 기능. 이거는 이제 덮어 쓰는 거잖아요. 오버프린트라고 하죠. 4번 이미지 변형 작업, 입출력 파일 포맷, 채도, 조명도, 명암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작업 이런 것들은요. 초크 기능이에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확장자는 무엇인가? 컴퓨터 기종이나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관계없이 호환이 가능한 문서 형식이다. 아도브 아크로뱃 리더를 이용하여 읽을 수 있고 검색 및 인쇄를 할 수가 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TXT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메모장과 같은 데에서 사용해주는 파일 형식이고요. DOC는 워드 프로세서, MS 워드 프로세서라는 파일 형식이 되겠고요. BAK 같은 경우는 백업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문서의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자, 문서라는 것은요,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보존하고 교환해주고 뭐 어떤 자료를 제공해주고 협조하고 이런 기능들이 우리가 문서의 기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직접 결정을 하지는 않고요.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이 이제 문서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읽는 사람의 요청이나 기대에 맞춘 보고서를 작성한다. 사실과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한다. 맞겠죠? 그다음에 표와 그림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설득력을 높이게 작성한다. 맞습니다. 4번 각 사안별로 문장을 나누어 소항목에서 대항목으로 점진적으로 작성한다. 자, 일단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큰 항목에서 대항목을 먼저 큰 주제를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소항목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문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제목만 보고도 쉽게 문서의 성격과 내용을 알수 있도록 작성한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제목 보고 나서, 아,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이런 걸 알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문서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세로로 작성한다. 아닙니다. 가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로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회 문서라 하더라도요, 인사말부터 시작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이다. 다음에 기한문 작성 시 하나 항목만 있을 경우 항목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1의 문장이 보기 2로 수정이 되는데 필요한 교정보. 항상 교정보 문제가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기호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보기 1을 2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정 기호,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보게 되면 삶은 언제나 그랬는데 여기는 인생은 언제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삶이 인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수정하는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딪혀 경험하고 도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랬는데 이 모든이 지워졌습니다. 이렇게 삭제하는 기호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사람에게 더 큰, 큰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추가하는 이런 기호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문서의 수정을 위한 교정부호의 표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렇게 14번 문제처럼요, 교정 기호를 직접 사용하는 문제와 이렇게 표기법 이런 문제 유형으로 항상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번, 문서의 내용과 혼돈되지 않도록 글자 색과 동일한 색으로 한다. 동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표시하는 것처럼 다른 색, 빨간색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색으로 해야 확실하게 표시가 됩니다. 눈에 띄는 색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한번 교정된 부분도 다시 교정할 때는 이렇게 두줄 긋고 교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정하고자 하는 글자를 이제 명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 교정부호를 동일한 행에 사용할 때는요, 교정부호가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문서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자, 1번, 문서 관리는 문서를 산출한 업무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습니다. 자, 문서 관리라는 것은 문서를 와 연관된 그런 업무들은요, 이렇게 한 곳에서 같이 관리해 주는 게 좋겠죠. 그 산출한 문서와는 종속적입니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문서 만든 곳에서 한꺼번에 이루어 한 곳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문서 관리 시 조직의 업무 활동 분석에 선행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문서 관리자는 조직의 업무를 분석함으로써 업무와 문서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업무 활동에 기반한 문서 관리는 업무 수행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맞습니다. 17번, 다음 중 문서 파일링 시스템의 도입 효과와 관련이 없는 것은입니다. 자, 파일링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문서를 관리함에 있어서 유형별로 정리해주고, 보관해주고, 폐기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제도를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일링 시스템을 했을 때 효과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파일링 시스템을 하게 되면 문서 관리가 명확하게 되겠죠. 이렇게 유형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에 대한 재비용 증가. 비용은 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전자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전자문서라고 한다면은요, 이런 컴퓨터 등 어떤 정보 처리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해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이 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입니다.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만든 문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전자문서를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그다음에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의해서 입력되었을 때 발생이 됩니다. 전자문서는 공람하였다는 기록을 업무 관리 시스템 또는 전자문서 시스템 상에서 수동으로 표시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자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수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읽었다, 기록이 되었다, 전송이 되었다라고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일단 적당하지 않은 것이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한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기한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맞습니다. 19번, 다음은 문서의 발송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전자문서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발송할 수 있다.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여 발송합니다. 그래야 이제 원본을 보관해주는 개념이 되겠죠.
모든 문서는 비밀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암호화하여 발송하여야 된다. 자, 모든 문서는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문서는 반드시 암호화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문서는 암호화를 하지 않고 발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공문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공문서다라고 한다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 이것들은 다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공문서의 항목 순서를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특수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다. 맞고요. 문서의 금액을 표시할 때는 금한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쓰고 가로하고요. 한글로 이렇게 같이 표시해야 됩니다. 3번, 업무 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자,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이잖아요. 이거는 업무 실명제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정책 실명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표 형식일 때요. 이렇게 문서가 중간까지만 작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가 작성이 되었다면 여기다 끝 표시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하 빈칸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2과목 PC 운영체제입니다. 2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도움말 및 지원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도움말은 관련된 항목의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주고요. 하이퍼텍스트, 마우스 갖다 대면 그거와 연관된 문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목별로 검색할 수가 있고요. 이걸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원격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이 도움말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여기다가 사용자가 뭐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이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2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부팅 시 고급 옵션에서 지원하는 부팅 모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안전 모드는요, 기본 드라이브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서비스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팅 로깅 사용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요거는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로드한 파일을 포함해서 시작하는 동안에 로드한 모든 드라이버를 나열하는 파일을 만들면서 시작하는 걸 부팅 로깅 사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저해상도로 이제 설정해 주는 건 요건 이제 안전 모드에서 부팅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디버깅 모드 같은 경우는요, 오류 검출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복원, 이거는요,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PC에 기록된 어떤 그런 복원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사용을 해서 윈도우즈로 복원해서 사용하는 것을 시스템 복원이다라고 합니다. 2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가상 데스크탑, 점프 목록과 프로그램 단추 고정을 통해 빠르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여기 1번이 일단 틀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작업하고요. 업무용 작업,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바탕화면으로 관리해주는 걸 가상 데스크탑이라고 합니다. 에어로 스냅 같은 경우는 이제 창의 크기를 왼쪽, 오른쪽 이동하면 이제 자동으로 크기 조절되는 거고요. 에어로 피크는 이제 그 작업 표시줄 오른쪽에서 이제 축소판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에어로 쉐크는 쉐크의 흔들다라는 거니까 창을 흔들면 창을 이전 크기나 최소화로 변경해주는 걸 쉐크라고 합니다.
2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작업 표시줄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단추와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등록한 프로그램 단추 등이 표시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탕화면 맨 하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 시작 단추를 포함한 곳이 작업 표시줄입니다. 이거는 이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2분의 1, 반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2번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잠금 상태가 되어 있을 때는 크기나 위치 변경할 수가 없고요.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작업 표시줄입니다. 2번입니다. 25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를 사용하여서 할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바탕화면에 새 폴더 만들 수가 있고요. 아이콘을 이제 표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전원을 켜거나 끌수 있다. 이것은 시작 메뉴에 있는 전원 단추를 이용해서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26번 한글 윈도우즈 10에 폴더 옵션에 보기 탭에서 할수 없는 기능은 그랬습니다. 이 폴더 옵션에 있는 여러 가지 탭 중에서 보기입니다. 일반 탭도 있고요. 검색 탭도 있는데 이 보기 탭에서 할수 없는 기능입니다. 메뉴 모음에 항상 표시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 보기니까 선택하고 안 하고 온오프 기능을 많이 지정을 해줍니다. 1번 맞고요. 숨긴 파일이나 폴더의 표시 여부를 지정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폴더나 파일을 가리키면 해당 항목의 정보를 표시하는 팝업 설명 표시 여부 지정할 수 있고요. 제목 표시줄의 현재 선택된 위치에 대한 일부분의 경로 표시를 지정한다. 일부분은 아니에요. 전체 경로를 표시할 것인가, 이거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을 디스크 정리로 삭제한 경우 할수 있습니다. 휴지통에 있는 특정 파일을 선택한 후에 딜리트로 삭제.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이제 영구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3번. 현재 편집 중인 문서 파일이 포함된 폴더를 선택한 후 딜리트. 현재 편집 중인 건안 돼요. 이거는 이제 일단 파일을 종료를 하고 나서 삭제할 순 있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탐색기나 폴더 창의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검색 상자의 사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검색 필터를 이용해서 수정한 날짜나 크기, 이런 것들의 속성을 이용해서 검색할 수가 있고요. 파일의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에는요, 검색어로 사용된 문자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검색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나 폴더, 그리고 프로그램, 제어판, 전자메일 메시지. 이런 제어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색할 수 없어요. 이거는 파일이나 주로 폴더에 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캡처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시작의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 보면 캡처 도구 있습니다. 캡처하는 화면은요, JPG, PNG, GIF, BMP는 안 돼요. HTML, 이것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2번이고요. 사각형이라든지, 뭐, 자유형, 창, 전체, 이렇게 캡처할 수가 있고요. 주석도 달 수가 있습니다. 3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파일이나 폴더에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압축을 하게 되면 일단 공간을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줄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송할 때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파일이나 폴더를 압축하면 보안이 향상돼 보안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분할 압축, 이제 메뉴에 따라서 분할 선택해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설치된 프린터의 바로가기 메뉴에 있는 프린터 속성에서 표시되는 프린터 속성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프린터 속성에는 일반, 공유, 포트, 고급 이렇게 여러 가지 탭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죠. 일반 탭에는 이제 프린트 모델, 그다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쇄 기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용지 같은 거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유 탭에서는요, 이제 네트워크 상의 다른 컴퓨터와 공유할 것인지 이거 결정해주고 드라이버를 추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 탭에서는 프린트 포트 선택할 수가 있고요. 고급 탭에서는요, 프린트 시간 요거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상도라든지 테스트 페이지 인쇄 요거는 못해요. 정답 4번이고, 해상도하고 이거 테스트 페이지 인쇄하는 것은요, 일반 탭입니다. 그래서 프린터에서는 속성에 어떤 탭이 있고, 근데 이 탭은 프린터마다 약간 다른데 여기서 나와 있는 문제들은요, 공통적인 탭입니다. 어떤 탭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3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접근성 센터 창에서 수행 가능한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윈도우즈 10이 되면서 이런 접근성 센터 같은 것들은요, 자, 시작해 보면 설정이라는 항목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돋보기 기능을 사용해 주면 화면에서 원하는 영역을 확대할 수가 있다라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레이터 시작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화면의 텍스트 작업을 읽어내 줄 수가 있고요. 청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위해서 경고음, 삑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키보드 기능을 사용해서 마우스 포인터 모양을 변경하거나 포인터 이동 속도. 자, 화상 키보드와 같은 것들은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키보드가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마우스나 다른 뭐 포인트 장치를 이용해서 키보드의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하는 그런 기능을 화상 키보드 작업이라고 하고요. 마우스 포인터 모양 변경 같은 경우는 마우스 포인터라는 그러한 항목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3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제공하는 윈도우즈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해커나 악성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 컴퓨터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기능이다. 맞습니다. 인바운드 규칙 사용을 설정하면 방화벽을 사용자의 네트워크에서 외부로 나가는 연결을 제어할 수 있다. 자, 인바운드다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사용자 컴퓨터로 들어오는 접속을 차단하고 설정해 주는 겁니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웃바운드 규칙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사용자 컴퓨터로 나가는 접속을 차단 설정하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웹브라우저라고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웹브라우저가 되겠습니다. 웹서버에 있는 홈페이지를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편집 또는 재구성할 수 있다. 웹서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사용자 측에서는요, 그 홈페이지를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편집하거나 재구성, 이런 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동영상이나 소리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HTML 문서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35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사용자 계정 중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 것은 있습니다.
한글 윈도우 10에서 계정의 유형은요, 관리자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계정이 있습니다. 표준 사용자 계정이에요. 그래서 관리자 계정 같은 경우는 내 컴퓨터를 안전하게 제어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모든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설치하거나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표준 계정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제 표준 계정에 대한 설정입니다. 앱, 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중요한 파일을 삭제할 수 없고, 자신의 계정 이름 및 계정 유형을 변경할 수 없지만 이미 설정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테마, 바탕화면 설정,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암호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을 표준 사용자 계정이라고 합니다. 게스트 계정은 일종의 그 표준 계정 중에 하나인데요. 내 컴퓨터에 어떤 계정이 없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인쇄가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인쇄가 전혀 안 된다고 했죠? 인쇄할 프린터의 속성에서 수풀 설정을 확인한다. 정답 아닙니다. 1번이에요. 수풀 설정 같은 경우는 수풀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인쇄를 하면서 다른 작업, 이것들을 이제 병행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수풀 설정이다라고 하는데 인쇄가 전혀 안 되진 않습니다. 대신 처리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쇄가 전혀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전원이나 케이블 연결이 안 됐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름이 변경됐거나 삭제됐지 않았는지,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됐지 않았는지 이런 건다 프린트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 프로그램 및 기능 창에서 할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새로운 윈도우즈를 업데이트 수행하거나 설치된 업데이트 내용을 제거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거 또는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된 윈도우즈의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 안 함, 이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4번이에요.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설치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 제거를 한다든지 변경을 주로 하는 곳이 프로그램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폴더들을 하나씩 찾아다니지 않고요.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해주면 한꺼번에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 곳에 보관해주는 그냥 어떤 가상의 폴더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문서, 음악, 사진,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주고요. 하나의 라이브러리에는 최대 30개의 폴더를 포함시킬 수 있다. 아닙니다. 이제 여러 개, 30개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에서 네트워크 설정 변경과 가장 관련이 없는 항목은 그랬습니다. 자, 네트워크 설정 변경에서는요, 인터넷에 연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새 네트워크의 연결, 그다음에 회사의 연결 또는 뭐 무선 네트워크가 있다는 무선 네트워크의 수동으로 연결 이렇게 있는데요. 이 어댑터 설정 변경 이것이 거리가 가장 멀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댑터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설정 변경은 별도의 항목으로 있습니다. 40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공유입니다. 프린터, 문서, 비디오, 소리, 그림 등의 데이터를 모두 공유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공유된 폴더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므로 바이러스 감염에 주의해야 됩니다. 공유된 자원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파일 탐색기 세부 정보창에 공유 여부가
아이콘 모양, 공유 여부가 아이콘 모양이 표시가 됩니다. 폴더 뒤에 이 달러가 붙어 있는 폴더를 공유하거나 공유 이름 뒤에 달러를 붙이면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가 공유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공유 여부를 모르게 할 때, 그럴 때 붙여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과목 PC 기본 상식입니다. 41번. 다음 중 데이터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를 구성하는 단위는요, 최소 단위는 이제 비트입니다. 0과 1을 나타내 주는 게 비트예요. 이것도 비트, 비트. 비트가 모여서 4개가 모이게 되면 니블이라고 하고요. 8개가 모이면 이제 바이트. 바이트가 모여서 이제 워드. 워드가 모여서 이제 필드.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 레코드가 모이면 이제 파일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성 있는 파일의 집합은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니블은 4개의 비트가 모인 거 맞고요. 바이트는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가 아니고 문자입니다. 문자를 1문자, A라든 건 하나의 문자죠. 이렇게 하나의 문자를 표시해주는 최소 단위는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표시해줄 때 바이트는 8개의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데이터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다음 중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컴퓨터는 아날로그 컴퓨터하고 디지털 컴퓨터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요. 두 개의 장점을 모아놓은 게 이제 하이브리드형 컴퓨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인데요. 출력 형태는 숫자, 문자. 요거는 이제 디지털 컴퓨터의 출력 형태가 되겠고요. 이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출력 형태는 이제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이제 곡선. 요런 것들이 이제 출력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 중 연산 장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보수기는 이진수의 덧셈을 수행한다. 보수라는 것은요, 이제 뺄셈을 수행해주는 회로입니다. 누산기, 연산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해주는 레지스터, accumulator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데이터 레지스터, 연산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태 값을 저장하는 건 상태 레지스터고요. 데이터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여기네요.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해주는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요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팅 자원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의 컴퓨팅 서비스이다. 영화, 사진, 음악 등 미디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해 두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를 통해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한다. 자, 이런 컴퓨팅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죠. 일정한 용량을 이제 돈을 주고 지불을 하면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커터스 컴퓨팅 같은 경우는 뭐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기계를 통해서 컴퓨팅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웨어러블, 입는 거죠. 뭐 입고 쓰고 안경이나 시계나 의복 이런 것들을 착용하는 컴퓨팅을 웨어러블이라고 합니다. 그리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 컴퓨팅에서 쓰는 방식인데요. 원거리 통신망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 이제 다른 컴퓨터들을 묶어 놓은 그런 가상의 대용량
뭐 고성능 컴퓨터 이런 거에 그리드 컴퓨터라고 합니다. 4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중 CISC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CISC 방식과 RISC 방식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CISC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CISC는 명령어의 종류가 많아서 전력 소비가 많다. 맞습니다. 설계가 어려워 고가이나 레지스터를 적게 사용하므로 프로그램은 간단하다. 맞습니다. 고급 언어의 각기 하나의 기계어를 대응함으로써 명령어의 집합이 커진다. 명령어의 개수가 많습니다. 서버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한다.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그 RISC 방식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그런 용도고요. CISC 같은 경우는 용도가 뭐 386이라든지 아니면 뭐486 이런 펜티엄 컴퓨터 이런 데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방식에 사용했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6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메모리는 이제 CPU 메모리가 있고요. 주기억 장치 메모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캐시 메모리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메모리입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보조 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쓴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상 기억 장치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기억 장치에 접근할 때 주소 대신 연관된 내용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이거는 연관 메모리라고 해요. 연관 메모리 장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EEPROM의 일종으로 중요한 정보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주로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서 사용해 주는 정보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복잡한 여러 기종의 컴퓨팅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차이를 보완해주고 서버와 클라이언트들의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디 사이니까 미들웨어죠. 미들웨어. 응용 프로그램하고 운영체제 사이를 보충도 해주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를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프리웨어 같은 경우는요, 그냥 공개용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료용 소프트웨어를 이제 프리웨어다라고 하고요. 쉐어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일정 기간, 그때만 무료로 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돈 주고 사용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네그웨어 같은 경우는요, 무료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일정 이제 기간이 지나서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등록을 요구하도록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네그웨어다라고 합니다. 48번. 다음 중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제어 프로그램에 대한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에는요, 제어 프로그램하고 처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어 프로그램에는요,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자료 처리, 자료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원 할당 및 시스템 전체의 작동 상태를 감시한다. 요게 이제 그 제어 프로그램 중에 보면은 감시 프로그램 있습니다. 슈퍼바이저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작업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관리한다. 이게 이제 작업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다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작업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파일의 표준적인 처리 및 전송을 관리한다. 이건 이제 자료 관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고급 언어로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한다. 요거는 이제 컴파일러의 역할이죠. 네, 요거는 이제 처리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모바일 관련 기술은 휴대폰, 노트북, 이어폰, 태블릿 PC 등의 휴대 기능을 기기를 서로 무선으로 연결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근거리 표준 기술이다. 그다음에 10m 안팎의 단거리에서 저전력으로 무선 연결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요. 양방향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근거리 무선 기술이다라고 했죠. 이럴 때 사용하는 기술을 블루투스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휴대기기를 이제 서로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HML이라다라는 것은요, 이건 이제 모바일, 하이 데피니션 링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바일 고성능의 어떤 선명한 링크다라고 해서요. 휴대기기의 영상이라든지 음성을 연결하는 기술의 표준입니다. 즉, 휴대폰의 어떤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요, 모니터로 이제 크게 연결을 해서 보는 그런 기술을 MHL이다라고 합니다. 테더링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이용해서 다른 주변의 기기에도 연결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것들을 모뎀으로 이용해서 뭐 외부 기기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걸 테더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핫스팟 같은 경우는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이제 각종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50번. 다음 중 컴퓨터의 시스템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원을 끌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먼저 종료한다. 맞습니다.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작업한다. 맞습니다.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면 먼저 HDD라는 것은 이제 하드디스크예요.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시스템을 재설치한다.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하드디스크 안에는 각종 중요한 정보가 많은데, 이걸 포맷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안전모드로 일단 부팅을 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점검을 우선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맞습니다. 51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MP3는 PCN 기법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하며 MPG3 규격의 압축 기술을 사용한다. 자, 이거는요, 틀렸는데요. MP3는 MPEG 1 오디오 레이어 3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MPEG 1 기술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ASF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그 동영상 압축 기술이 되겠습니다. WMF는 이제 그래픽 파일 형식이 되겠고요. DIV 같은 경우도 동영상 압축 기술입니다. 그래서 51번은 1번입니다.
52번, 하이퍼텍스트의 문자 이외에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연결했다. 만약에 하이퍼텍스트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글자를 이용해서 이 글자와 연관성 있는 그런 문서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하이퍼텍스트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래픽이나 사운드, 동영상 이런 멀티미디어 정보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럴 땐 하이퍼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53번. 다음 중 정보통신을 위하여 사용되는 광섬유 케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유선 매체 중에서 가장 훌륭한 매체가 광섬유 케이블입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주면 대역폭이 넓어요. 전송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전송률이 우수합니다. 리피터라는 건 이제 정보를 원거리까지 전송하기 위해서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대역폭이 넓고 전송 효율이 좋으니까 설치 간격은 넓게 설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이 광섬유 케이블 같은 경우는 다른 매체에 비해서 도청하기도 어렵고 보안이 우수하고요. 다른 유선 매체에 비교해서 정보 전달의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 인터넷 프로토콜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네트워크 상에 각 호스트에서 정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정보를 수정하여 장치에 동작을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 요 이제 문제의 답이 있는데요. 약자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SNMP라고 합니다. S는 심플, N은 네트워크, M은 매니지먼트입니다. 관리죠. 프로토콜. 통신 규약입니다. 이제 간이망 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수집해서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그러면은 SNMP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UDP 같은 경우는요. 이제 비연결형 서비스다라고 해주면 이제 비연결형이면서 이제 이건 전송 계층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UDP. AIP 같은 경우는 맥 주소를 찾는다라고 해주면 이제 ARP 이렇게 프로토콜이고요. SMTP 같은 경우는 이 M이 메일입니다. 메일 전송이죠. 메일을 전송해주는 프로토콜 그러면은 SMT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55번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이유 없이 늦어진다. 맞습니다. 사용 가능한 메모리 공간이 줄어드는 등 시스템 성능이 저하된다. 맞습니다. 일정 시간 후에 화면 보호기가 작동이 된다. 요거는 이제 보호기가 작동되는 건 화면 보호 프로그램, 보호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시간 설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화면 보호기가 작동이 됩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컴퓨터가 재부팅된다. 이런 것들은 다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다음 중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달의 흐름을 방해하여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 보안 위협 형태로 오른 것은 전달의 흐름을 방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인터럽트 해갖고요. 가로막기입니다. 가로채기는 이제 그 도중에 이제 몰래 보거나 데이터를 도청하는 그런 행위들을 가로채기, 인터셉션이라고 하고요. 위조는 이제 수정은 요거는 이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내용 자체를. 위조 같은 경우는요, 꾸미는 거죠. 원래 그런 다른 사용자로부터 온 데이터가 온 것처럼, 그러니까 사용자 인증과 관계해서 마치 다른 사용자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온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거, 이런 것들을
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다음 중 인터넷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데몬 있습니다. 데몬은, 이게 이제 그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제어하지 않고요. 백그라운드에서 돌면서 주기적으로 서비스 요청 등의 작업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푸시는 인터넷에서 사용자의 요청에 의지 않고 서버의 작용에 의해서 서버상에 있는 정보를 클라이언트로 자동으로 이렇게 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러는 이렇게 복사해 주는 거야. 똑같은 내용을 분산시켜서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 핑거, 요게 4번이 틀렸는데요. 핑거는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어떤 사용자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 이름이라든지 최근 접속 시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8번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와 유포를 막고 저작권 보유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술과 서비스. 이것을 이제 DRM,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에서 DRM이다라고 합니다. PICS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 내용에 대한 선별 플랫폼입니다. 선택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만든 플랫폼이 되겠고요. DCRP 같은 경우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CRM은요, 요거는 이제 고객 관리라고 그러죠.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합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9번. 다음 중 메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제목에 특정 단어가 들어있는 메일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회신을 설정할 수 있다. 제목이잖아. 내용도 아니고, 제목에 대해서 자동으로 회신한다.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특정인으로부터 수신된 메일을 원하는 폴더로 바로 이동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등록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제목에 특정 단어가 들어간 메일을 스팸 처리할 수가 있고요. 특정인으로 받은 메일을 받으면 소리 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60번.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맞습니다.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시작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전담자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IT 부서 책임자나 최고 보안 책임자를 제외하고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넓게 말하면 경영자가 책임을 지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요,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IT 부서의 책임자하고요, 최고 보안 책임자도 물론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맞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2020년 7월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